판장 앞에 딱 오면은 글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래포구 공판장. 예, 여기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으로 가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달만. 예. 지금 오면서 요 안에 새우젓 고기 늦게 두 달만 여는 새우젓 가게라고 선주들이 뭐좀 홍보 좀 해달라고 뭐 저를 아마 많이 본것 같아요. 다니다가 그런 분이 한번 하시네요. 한번 오른쪽부터 지금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12시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렇게 좀 손님들이 많이 패네요. 한번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네. 오케이. 오늘도 개가 오늘 좀 들어왔는데, 배는 벌써 들어왔었어요. 물때가 들어왔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고, 지금 소라는 8,000원에서 10,000원, 이제 작은 거. 아, 여기가 두 달 동안만 영업을 하신다는 배를 가진 선주분들이 하신다는 고기 같네요. 이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나가시다가 어떤 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대기로 명성호 다 있는데 여기가 두달 동안만 직접 새우를 잡아다가 새우젓 해가지고 여기서 두 달만 하신다는, 예, 그곳이네요, 여기가. 한번 보시, 예, 전부. 그래서 요 안에는 중간에 생겨서 왜 생겼나 그랬더니 여기 두달 동안만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두달 동안만 여기 배가 지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러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이셔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요 안에 난전어 시장 쪽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 안쪽에서 오셔도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선주분들이 두달 동안만 여는 여기 김정철 뭐 이렇게 배 이름이 다 있네요. 청광호, 조양호 뭐 이렇게 다돼 있네요. 여기 아 그런 식이네요. 그래서 이 안의 모습이 이런 식이네요. 여기 다 있고. 예, 한 분이 여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40분쯤 시작해서 벌써 여기 아름이 엄마는 다 팔고 앉아서 쉬고 계세요. 아름이 맞죠? 아름이 엄마는 다 이렇게 쉬고 계시네. 또몇 시에 들어오는데, 오후에? 오후 3시 반에 물건이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못 들어오고. 아, 내일 들어오고. 내일은 몇 시에요? 배 도착 시간이? 좀 늦어지지 않나, 오늘보다? 예. 그럼 몇 시요? 뭐한 10시쯤 되겠네? 아, 그래, 10시쯤. 한번 내려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름이 엄마 노란 모자. 예, 그렇게 해서. 왜요? 너무 유명해져서? 난 서울이에요. 구로 쪽. 예, 거기서 일부러 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예, 나중에 한번 봬요. 일상 소식, 일상 생활할 때 일상 소식. 아, 보셨어요? 예. 아, 예, 수고하시고요. 나중에, 요 명함 가져갈게요. 여기 한번, 여 보시고, 예, 여기가, 돌게 이런데, 그냥 바닷물 여기 왔으니까 한번 찍고 가야죠. 물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한쪽 여배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고, 벌써 오늘 한 9시경에 들어왔다 그러네, 물건들은. 그래서 벌써 다 팔고. 근데 여기 새우는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저 을왕리 쪽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더 정확하게 하면 제가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이 11월 20일. 11월 20일에, 예, 주꾸미가 이랬네요. 주꾸미는 요 조합은, 주꾸미는 얼마예요? 이거는? 키로에 3만 원, 2키로에 5만 원. 굉장히, 아이고, 뭐, 선도 좋네. 금방 잡아온 거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돌개도 굉장히 이런 건 굉장히 품질 좋고. 그 다음에, 예. 굉장히 좋네. 이런 건 만 원이야? 3kg 2만 5천 원? 예. 7kg, 3kg 2만 원. 7천 원짜리. 소나는 어떻게 해요? 8천 원. 예. 만 원, 만 3천 원. 만 3천 원까지는 8천 원부터. 그건 사이즈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놀래미 아니에요? 놀래미에요. 놀래미는 어떻게 해요? 2만 원. 이게 다요? 네. 이건 무게 1kg 넘잖아요. 1kg 넘죠. 요건 싼 건데요, 놀래미 거는? 예. 2kg, 예, 2kg 다 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얼마예요? 키로에 2만 원. 키로에 2만 원, 요거는 요 붕장어. 여기 요 꺾인 집에, 요 유복호예요, 유복호. 아, 유복호라고 그러시면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중화새우. 중화새우, 새우죠. 예.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예. 요 꽃게. 키로에 만 원 꽃게는. 자, 근데 키로에 만 원 이래 돼 있네. 오늘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네. 키로에 만 원이면? 키로에 만 원이죠, 썰이야. 키로에 만 원이면 괜찮습니다. 예. 키로에 만 원. 만 오천 원, 만 원. 시장 가서 먹자. 그래, 오늘 돌개가 좀 있네요. 돌개가 좋은 거는 만 원인데 3kg는 2만 5천 원. 쭈꾸미는 2만 5천 원, 키로에. 네, 그렇네요.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쭈꾸미 같은 건 바로 잡아온 거예요. 여기 꽃게, 이렇게 쭉 있네요. 오늘은 돌개하고 쭈꾸미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돌개. 네, 3kg 2만 원, 요래 또. 요거는 3만 원짜리 하던데 오늘은 뭐 비슷하겠죠? 만 원. 요거는 만 원이면은 좋은 가격이네요. 요 붉은 건데, 요런 건 굉장히 좋네요. 만 원이면은. 그럼 만 원씩, 만 삼천 원짜리 만 원씩. 예, 요건 좋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꾸미 요래 있네요. 주꾸미. 주꾸미 요건 어떻게 가요? 키로에? 2만 5천 원, 키로. 요, 꽃게는요? 꽃게 2만 5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 꽃게는 이제, 쓴놈, 암놈, 또 크기, 요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래 나가는 게, 예, 요건 정상입니다. 요즘 가격으로는. 예. 생새우는 없고, 지금, 소금, 요렇게, 소금 돼 있는 거 있네요. 소금 돼 있는 거. 엄마 4만 원. 4만 원. 지금은 이제 여기 4kg가 4만 원이네, 키로에. 저 한 해 4kg에 4만 원. 오늘은 조금 오른 편이네. 새우가 귀해지면 오르고 많이 들어오면 싸지고 그런데 오늘은 4만 원이. 오늘 4만 원인가요? 예. 아니, 그렇게 여기 반응이 있는 데도 있네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좀 그냥 제대로 속이지 않는 분들은 보면 대개다 그러시질 않는데 개중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붕장어 이런 건 잡아주고 2만 5천 원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건. 예, 잡아주고 그러면은 그냥 갖다가 꼬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그럼 돌개는 얼마예요? 만 원씩이요. 돌개 사이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좋은 거, 만 원. 예, 좀 작은 거는 그러면 7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네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니까 8천 원, 만 원, 그래 나가네요. 예. 진영이네요, 진영. 한번 보겠습니다. 바지락 있고 그런데, 여기. 작은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지락은? 예. 8,000원. 8,000원. 이게 바지락이 두 종류가 있대요. 굵은 거하고 작은 거하고. 근데 이건 좀, 이게, 네, 이게 재래종인가? 해금이 안 돼서 그래요. 해금이 안 돼서 무조건 무역되는 거고. 예. 아, 예. 제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예. 예. 해금이 안 되면.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이즈가 좀 크고 굵은 거하고. 국산바지랑은 좀 잘고요. 네. 문어바지랑 나올 때나 좀 문어바지랑. 아, 그거구나. 아. 키에 15,000. 이거는? 8,000. 이건 8,000원. 고기 조금 더 비싸네. 아, 그렇구나. 예, 좀 굵더라고요, 그건.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 구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도 23,000원 변함없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다. 23,000원이면은 요거 사는 거. 그 다음에 꽃게 요건 얼마예요? 꽃게는 오늘 시세가. 예, 지금 얼마, 18,000원. 18,000원? 요 2만원. 요 같은 거네? 숙게 요거는 18,000원짜리는 암깨. 네, 암깨가 18,000원. 암깨 18,000원, 숙게는 2만원. 예. 뭐, 오늘 가격으로는 비싼 거 전혀 아니에요. 27,000원 막 이렇게 갔으니까.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장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화 없죠? 2만원, 3만원, 25,000원이요, 이거? 아, 작은 거 25,000원. 예. 아, 석고생양 25,000원. 예. 뭐, 괜찮네요, 이것도. 여긴 다 손질해 주시니까. 오늘은 33,000원 갔어요, 거기. 오늘은 33,000원. 예. 전어만큼은 지금까지 계속 삽니다, 무조건. 예. 그 광어도 그래 비싼 편은 아니고 손질해 주시고. 광어 자체가 워낙 비싸갖고. 여기 자연산 광어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예, 비싸죠? 예, 자연산 광어 그렇게 갈 거예요. 거기 도매금이 33,000원, 35,000원 이렇게 하니까. 경매에서 나온 게. 경매에서 나온 게. 예. 그러니까 예, 비싸죠. 지금 요거는 방어예요. 90, 아, 방어 새끼. 한 2kg대 이래 되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는 만선의 집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소래포구입니다. 월곤 넘어가는 다리에서 바라본 소래포구. 한번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 건너편이 해오름 공원입니다. 저가 꽃게 상에 있는. 다시 360도 돌아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시 수인선 협계 철교. 지금 왼쪽에 이게 월곤 넘어가는 이제 육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 보행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게 협계 철교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좀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됐었다가, 여기 이제, 그 당시는 이게 수인선입니다. 수원 인천에서 수인선이에요. 37년. 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95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장보러 다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때 이름이 살인가 보네요. 소래가 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건너다니게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다 이제 한동안 막아놨다가 이제 보행 철교식으로 철교를 이렇게 만든 거죠. 저 건너편은 월곶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니던 저기 기관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잠깐 뒤에 한 번 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달고 다니던 열량, 예. 이 기관차. 저쪽에 실물이 있습니다. 수인선에 다니던 기관차, 증기기관차들. 이 증기기관차. 그래서 여기 지금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이 역광이라 이쪽이 낫겠네요. 네. 증기기관차. 여기 인천 수원 다니던 협회 증기기관차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래
역사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전철 철교입니다. 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